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맥스트입니다. 야, 이게 뭔가요? 물론 오늘도 지수가 거의 2% 가깝게 밀렸어요. 어저께는 2.5% 넘게 밀렸고, 오늘도 2%가 밀렸기 때문에, 뭐, 3일치만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5% 이상의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뭐, 그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요 정도 정도의 구간의 조정은 뭐, 그렇게 크게 밀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다음 주에 만약에 지수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켜주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 음봉이 다음 주에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이냐는 조금 봐야 되겠죠. 이 음봉이 여기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해준 음봉이다라고 했을 때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서 물량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물량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뭐예요?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죠. 21선 따라 올라갈 거고 121선, 61선 이렇게 돌아나갈 거니까는 네, 정별 구간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6월 달에 애플에서 이벤트가 있죠. 그 이벤트 기간에 맞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6월 달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6월 달 이벤트가 나오면서 이 전고점이라든지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되면은 굉장히 베스트의 모습이다. 시나리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이미 얘네가 하락을 했을 때 하락 뭐 하락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나왔죠. 그리고 6파, 7파예요. 근데 그 7파가 이 저점을 깨면서 떨어지는 7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라인에서 요 저점을 지켜주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를 결정했던 게 바로 이 양봉이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양봉이 물량을 소화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털고 나온 건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가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렸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에 비해서 나쁘진 않았던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좋았다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요 12,000원과 21선을 돌파하고 13,000원 저항받고 조정받고 지지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14,000원에서 저항받고 이 61이겠죠? 61 떨어질 때 저항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된다? 요 13,000원을 지지받고 다시 14,000원 돌파하는 이 과정이 5월 달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5월 달에는 요 언저리 근처까지 와줘야지 6월 달 이슈를 맞이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액션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 그 스케줄은 아니고 예,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우리 5월 달까지 한번 꾸준히 가지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며 영상 댓글에다가 저희가 링크를 달아드리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무료 종목 신청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랑 허브경제TV랑 한 5개에서 6종목 다음 주에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지수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지, 추가적으로 밀릴지, 옆으로 횡보할지 아무도 모르죠. 예, 저희 허브경제TV랑 한 일주일 동안 다음 주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해 낼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랑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원금이 100만 원을 시작하는데, 이 100만 원이, 무료 체험이 끝났을 때 90만 원이 되었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110만 원이 되었을 확률이 높을까요? 저 99%의 확률로 이렇게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원금보다 더 많은, 원금을 마련을 해서 마감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뭔데 이렇게 99%라는 이런 확률, 믿기지 않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저 1년 동안 무료 체험을 진행을 했죠. 뭐, 그중에는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저희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실력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실력, 이런 절대적인 퍼포먼스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100%다라고 하는데, 아, 혹시 몰라갖고 제가 99%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오세요.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애매한 시장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허브경제TV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한번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